달려라 양평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양평은 맑은 물과 푸른 숲, 깨끗한 공기가 어우러져 자연과 인간이 살아 숨쉬는 수도권 최고의 전원, 생태, 휴양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특히 대한민국 최초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생명산업인 신농업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식탁 리포터 한보람입니다. 양평군청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가에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이를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모든 양평 농민들이 작지만 강한 농업, 즉 강소농이 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양평군청의 결과물인 양평만의 특산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양평군청 김성교 군수님 모셨습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김성교입니다. 네. 양평군은 과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농업 기반이 조금은 취약한 편이었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현재의 양평군은 국내 최초로 친환경 특구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서울보다 우리 양평군 면적이 1.45배 큽니다. 예, 또 거기에다가 또 각종 상수원 그 보호구역이라 9가지 규제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양평 군민들이. 그래서 1997년도부터 친환경 농업을 시작해서요. 한 10년이 훨씬 지난 현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친환경 농업 특구 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농협에서 하는 일은 또 별도로 있지만은 우리 양평군에서 생산한 농가들에 대해서 소비는 우리 양평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농업인들이 친환경 농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지금 전국 각지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한 1억 이상 매출되는 분들이 한 330 농가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을 토대로 한 생산성 있는 지역경제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군수님께서 바라시는 양평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예, 지금 그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1차, 2차 이 친환경 농업 계획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 친환경 농업을 수준 높게 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우리 양평군이 위치하고 있고 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야가 한 74% 되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내든가 또 전국적으로 지금 친환경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을 그런 친환경 농업에 학생들을 공급하는 위주로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터넷 판매라든가 그래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 온라인으로 이 생활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주문을 받아서 공급하는 전략을 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양평군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머금고 자란 청정 농산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한 물맑은 양평쌀은 그 우수한 품질이 전국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물맑은 양평 유기농 쌀은 친환경 인증기관인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 21 추진위원회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벼를 수매하여 저온 저장 시설에 보관하는데요. 그 후 최첨단 시설을 갖춘 도정 공장에서 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맑은 양평쌀은 양평의 물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쌀알이 전혀 쪼개지지 않아 쌀이 한 톨 한 톨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양평군 수가 품질을 보증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물맑은 양평 유기농 쌀. 물맑은 양평 쌀은 맵쌀과 찹쌀을 접목개량시켜 개발한 품종이기 때문에 그 찰진 밥맛은 다른 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평군청은 유기농 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농산품을 생산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동부추는 양평의 새로운 탑 브랜드로 그 맛과 향미에 있어 전국적인 수준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고유한 특징을 자랑하는 양동부추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평의 양동부추는 우리나라에 산재한 부추 재배단지 중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독특한 향미의 고급 채소로 소문나면서 재배지인 양평 지역에서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양동부추는 양평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우수 품종을 조직 배양하는 것부터 친환경 농법이 시작되는데요. 파종하기 전 토양의 지력 향상을 위해 기준 11량보다 30배 이상의 밑거름을 투여하며 부추가 생육하기 위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출하량을 조절하기 위해 하우스별로 반수 시기를 조절합니다. 제 양동부추는 청정지역 물맑은 양평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150명이 전량시설 제외함과 동시에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소비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제 제품은 연간 한 500톤 정도의 냉동부추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법인으로서 CJ와 풀무원, 사조산업 여러 군데에 납품을 하게 된 제품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물맑은 양평 유기농 쌀과 양동부추는 양평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농산품을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농민과 지자체의 지역 사랑에 대한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안전한 식탁 리포터 한보람이었습니다.